안녕, 나는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 군침이.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군침이 싹도도. 오늘은 특집 제22대 총선편인데 4월 10일 벌어진 전국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여 민주당 갤러리에 예림이 언니하고 가재맨 드럼 통수 배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선거의 과정들과 국힘 폭망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보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간이 지나 냉정을 찾은 이 시점에 틀리가 시큰해질 정도로 쓴소리 한번 야무지게 해볼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윤카 취임 후 2년 만에 실시된 이번 22대 총선은 정확히 임기의 반이라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야무졌는데, 그 전에 민심을 알아볼 오프닝 매치가 벌어졌는데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야. 하지만 이때 당대표였던 가감일자는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해진 재명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고, 상황반전을 위해 이니완 혁신위원장을 추격시키지만 테란의 황제 이니완이 아니라 상황반전에 실패. 윤카도 마누라삼이란 치는 걸 깜빡했는지 11월에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터지며 지지율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상태로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어. 하여튼 사고는 마누라가 치고 수습은 남편이 한다니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자 국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거총사령관으로 긴급 풀업하며 배수 의진을 쳤는데, 한동훈은 수도권의 중진들을 공격 배치, 특히 원희룡을 개항을 해 공천하여 명령대전을 성사시키며 화끈하게 선거전에 돌입하였어. 그 사이 만주당은 물러들어온 개딸이 박힌 돌 뺀다고 신명행제 비명행사로 공천을 마무리하여 이재명의 사당화를 드디어 완성시켰는데, 특히 당대표와 같이 나쁜 사람이면 가산점을 주는 악인 시스템 공천을 과감히 총100명의 전과자가 공천을 받자 많은 후보들이 자질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어. 이재명을 정부의 비원책을 쓴 역사학자 김준혁은 위안부 세포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고, 자체평가 도덕성 빵점 맞고도 공천이 된 양문석 후보는 딸 사기 대출 논란으로 586 계좌씨들 클럽으로 이어나갔는데, 이를 본 개딸 위왕 리얼 계좌씨 이재명 지방선거 재매행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켜 혹시 죽이세요? 또 기선 제압을 한 후 시민들의 고기를 뒤져 먹고 쌈에다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조진 다음 손에 있는 물기는 시민의 옷에다 쓱 닦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는데, 이 새끼 이쯤 되면 그냥 즐기는 거 아니야? 왜 중국을 직접 거려요? 그냥 센스. 내 말에도 센스. 윤석열 정권의 폭증을 막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국힘은 이런 상황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트롤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윤두차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었어. 작년부터 논의되던 의료개혁을 하필 총선 한 달 남은 2월에 발표하여 전통적인 보수당 핵심 지지층인 의사들을 적으로 돌려버린 것이었는데, 괜히 어수선한 상황에 군부를 피자 여기저기서 터지는 좌파들의 공작질에 여론이 허벌탱이 되고 있었어. 2030 엑스포 유치 29 다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종섭 황상무 사건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자 수도권 민심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총선의 향방을 가른 건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대파 한 단이었어. 전쟁의 여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윤카가 직접 하나로마트로 가 물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대파 한 단 가격이 단돈 875원, 상시에는 볼 수 없는 이 핫들 가격을 합리적이라 말해버려 물가 때문에 빡쳐있는 중도민심 마감 세일에 성공해버렸는데, 물론 이는 앞뒤닥자른 만주당과 좌파 언론의 선동이었지만, 병신같이 대응을 한 국힘 후보들과 대통령실 때문에 여론은 곱창이 난 상태에서 한 번 더 곱창난 민심량 곱창 1+1 폭탄 세일로 빠르게 가버렸어. 이쯤 되니 세일즈 마스터 노무통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 심심한 고등어가 있습니다. 심심한 고등어 한 마리 980원입니다. 노무인이 왔습니다. 심심한 노무인이. 이런 상황에 3월 3일 또 다른 슈퍼빌런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그는 20유제 실형을 받았음에도 정치에 출마, 대한민국을 대펀벌 시대로 만든 미스터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이었어. 부채포 특권을 얻기 위해 도끼파짜 고른 조국은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주는 전략을 취하며, 그전 제3지대에서 고전하던 이낙연, 이준석과는 다르게 아예 윤석열 탄핵론을 들고 와 도파민 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 프라이드는 으악! 비록 능력 없이 이 자리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헤쳐먹고 싶다라는 시위로 날아뒤집고 꿀 빨았던 4050 부장과장 대머리들의 가슴속에 추억이 불을 지피기 충분했고, 이는 선거 막판 조국 돌풍으로 번지며 역대 가장 저질스런 선거운동 후 투표날이 다가오게 되었어. 아재들류 이제 고추도 안 서는데 그만 좀 헤쳐먹으면 안 될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83석에서 10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85석에서 100석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과 공포구 자체였는데 특히 개표 초반 개헌자 지선인 200석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보수 어르신들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심정지 올 뻔하였으나 다행히 최종 결과는 범여권 192석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때문에 좌파 측에선 200석을 넘기지 못하여 오히려 아쉬워하였고 보수는 108석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해야 할 정도로 우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 이번 총선에 당선된 후보자들만 봐도 세상 십창난 것 체감 되는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도 표덕에 박은정, 조국, 황우나, 가슬리아 등이 금배지를 달게 되었고 민주당은 막말 논란이 있던 후보 둘 다 당선, 대장동 변호사 오인도 전라도 텃밭에서 모두 당선되어 이재명 후임무사단을 꾸렸으며 고민정, 박찬대, 정청래가 각각 재선 3선, 4선에 성공하였어. 그리고 최고령 당선자 아이즈원, 박지원도 드디어 5선을 달성하며 신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보다 더 대박인 건 군침이 공식 고인 정도령, 정동현 예전 자신이 정치에 입문시켜 키워준 이재명의 보훈을 받아 5선으로 화려하게 재기하니 아예 타임슬립을 해버렸어. 아니 이게 시방 2024년이요 2004년이요 게시벨룸 드라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이회창 이인재 불렀지. 살아있는 전설 이인재. 이런 상황에 깜짝 당선자가 하나 더 나왔는데 바로 동탄민 시방의 주인인 이준석의 당선 소식이었어. 사실상 제3지대 전멸인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개준석이는 출구조사 주인공인 조국을 밀어내고 개표 종료와 동시에 이번 총선 MVP를 차지 드디어 마삼중의 오명을 벗고 탈당 후 자신의 행보가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는데 개준석이도 증명했는데 틀튜브도 빨리 증명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이번에 보니까 국힘딸 피후보들 상태 심각하던데 치료부터 받고 나오자. 범죄자를 피난 처가 아닙니다. 과거에 죽은 권력 가지고 뭐들 합니까? 박봉근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은 공약이 없더라고. 그 공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도 국민에게 과거 선진들이 잘못했던 문제 사과하세요. 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병도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후보님, 네. 자, 질문하시면서 한병도 후보께서 앞서 하셨던 공약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보셔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힘내십시오.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공약에 대한 질문. 예. 너랑 일어나 이 바보야. 나 일어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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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사실 이재명과 조국을 총선 전에 구속시키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데 전문가들이 당연한 말로 젊은 층표 잡아야 한다, 중도 표심을 잡는 신의한 수가 필요하다 말하지만 힘은 늙었고 지지자들도 늙어서 그걸 실행할 수가 없는데 마치 신의한 수에서도 바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싸움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결국 남은 3년도 정치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도파민이나 터지게 정치하는 게 조선징 수준의 딱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문크웨거가 설계한 진정한 조선인의 안락사가 아닐까 생각하는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